들어오고 계신가요? 오, 들어오고 네, 들어오고 계신가요? 오, 예. 지금 663분 들어오셨어요. 야호. 오, 오. 저희 굉장히 할인반. 오, 네. 오 맞습니다. 할인반 괜찮지 않아? 야호. 오, 대단이었어. 오, 지금 1200분 들어오셨다. 오, 네. 자, 모두 박수! 와우!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스위. 안녕하세요. 템페스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부터 아주 힘차게 박수를 쳤는데 네. 왜 박수를 쳤냐? 왜? 알려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박수. 바로 무엇이냐면 무너뜨리면 어떡해요. 이거 나중에 꽂고 나중에 꽂고 자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템페스트의 굿즈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정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와우. 그래서 오늘 그 굿즈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템페스트의 정식 첫 굿즈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너무 두근두근거려요. 너무 두근두근거려요. 네,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진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네. 그러니까. 자. 저희가 그럼 굿즈를 바로 네. 보여드릴까요? 네, 어, 네 좋아요. 바로 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준비해주시고. 어 이거 이게 뭐였지? 어 이게 좀 당기네. 이게 내 거다. 짜잔. 저희의 자. 첫 번째 굿즈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짜잔. 알차죠? 알차죠? 하나가 네. 아닙니다. 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예시로 네. 혁이 형 거를 아, 네. 오픈하면서 어떻게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자, 치복백을 여시면 자, 먼저 인생 네컷. 인생 네컷. 그리고 모두 교복창입니다. 교복. 네, 교복창입니다. 인생 네컷이고요. 그리고 아크릴 키링. 아크릴 키링. 키링입니다. 키링. 와! 예. 사인돼 있네요. 맞아요. 포토카드! 와. 포토카! 포토카! 마지막으로 학교 명찰! 와. 명찰! 명찰입니다. 띵찰! 네. 네, 이렇게 총 4종이 있네요, 이렇게. 어, 맞아요. 네. 4종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파랑이도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주시면 네. 네. 자, 패키지 보시면 네. 패키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고 보시면 명찰 그리고 학생증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포토카드 그리고 인생 네 컷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혁이 형이 말해줬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베델 러브 안무 촬영했을 때 당시 입었던 교복입니다. 네, 교복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학생증과 교복에 차고 다니는 명찰을 함께 만들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짜자잔.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샘플이고요. 네, 샘플입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사진이나 작은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살짝 변경될 수 있죠. 네, 유의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요. 네. 네, 와, 각자 사진들을 다 보여드릴까 봐요. 이렇게 네, 그럴까 봐요. 인생 내 것 한번 모아서 짜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제가 할게요. 네.
또 테레도 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립시다. 찬영은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 가서 짜자잔. 괜찮은 거죠? 잘 나올까 이게? 복고랑 한민이 형. 오, 잘 나온다. 오. 화랑이 거. 아주 잘 나와요. 홍섭이 형 거. 루. 루. 그리고 마지막 테레까지. 네. 이렇게. 예. 오. 이렇게 인생 내 것입니다. 네. 가져가 주세요. 예.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짜잔. 아, 여기서.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네. 이제 이 키링이죠. 키링. 아크릴 키링이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은찬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키링 키링 은찬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쓸 때 필름을 이렇게 오와 사용하시면 됩니다. ASMR 제대로 됐어. 완전 언박싱. Yes sir. 언박싱 소리. 네. 매끈매끈해. 자, 이렇게 필름을 떼서 매끈매끈해. 필름이 지금 붙여져 있는 상태고 네. 필름을 떼서 쓰시면 됩니다. 네, 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다시피 여기 뒤쪽에는 저희 사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바코드는 네,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거 바코드 찍으면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멋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멋입니다, 멋. 네. 혹시 몰라 무슨 모스부일지도 몰라.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컨셉. 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위에 TPSC가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템페스쿨. 스쿨. 템페스쿨. 템페스쿨입니다. 스쿨. 템페스쿨의 학생증.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 명찰이죠. 명찰. 테리가 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명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뜯어서 모두 보여드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뜯어서 보여주세요. 안 볼래도. 네, 우선은 어디 잘 보려나. 네, 테레 명찰이고요. 여기에 제 생일이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클래스는 32 3학년 2반입니다. 3학년 2반. 네, 여기 제 얼굴이 있고요. 의미 있는 뒤에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한번 껴보세요. 네. 아~ 네. 보시다시피 뒷면에는 네. 이렇게 집게와 그리고 5핀이 네. 설치되어 있으니까 옷에 고정할 때 용이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는 QR코드가 적혀있는데 네. 이 QR코드도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니죠. 네, 아무런 의미가 찍으면요. 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파랑이가. 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키링은 여기 뒤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 바코드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여기 보이시는 명찰, 명찰에는 여기 QR코드가 하나 있죠. 여길 찍으시면 저희 프로필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프로필? 저희의 프로필이 나온다고 해요. 진짜? 정말로? 네,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명찰이죠. 와~ 명찰! 와~ 이걸 찍으면 요즘에 또 나온다고? IT 시대니까 또 이렇게 와. 멋있다. 프로필을 이렇게 찍어서 볼 수 네.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로?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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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몰랐다. 와, 저도 몰랐어요. 네. 와. 오, 여러분 정말. 야, 이거 혁명이죠 정말. 더 갖고 싶지 않습니까? 네.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네. 자, 와. 그러면 이번에 포토카드. 포토카드는 저랑 같이 나와서 또. 약간 비닐 벗겨서 주세요. 비닐. 괜찮. 이걸 이렇게 열어서. 아, 제 거 소중한데. 아. 당신 비닐 주세요 그럼. 알았어 여기. 떨어졌어. 형이 한번 갈까요? 네. 네. 포토카드 한번 보여. 포토카드로. 짜잔. 화랑이 거. 루. 테레. 오. 오! 테레. 진짜 형. 형 그거 다 사야 돼 형이. 형이 다 사야 돼. 아 이거 네 다 살까요? 자, 은찬이 은찬이, 한빈이 형 형섭이 형 그리고 제 거 이렇게 했습니다. 비닐을
한번 열어서 다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시다. 세명 거는 열어서 제가 네. 보여드립니다. 아 네. 자 이번에 보고요. 네. 자 여기 막 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레랑 루랑 화랑 이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죠? 네. 이쁘겠습니다. 오 완전. 완전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완전 깜짝이들이네. 이거 이거. 자, 짜잔. 네. 여러분 어떤가요? 아 완전 영어광이라고 지금. 예뻐요. 고맙습니다. 영어광 감사합니다. 나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예쁘다. 네. 너무 예쁘네. 드리고 싶어요. 진짜. 가져가세요. 드리고 싶은데. 아, 가져가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네. 모두 갖고 싶다라고.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명찰과 학생증이 있는데 네. 실제로 템페스트는 학창 시절에 이 명찰과 학생증을 어떻게 메고 네. 어떻게 메고 다녔는지. 그러면 네 얘기하기 전에 네, 얘기하기 전에 우리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걸 말씀. 이걸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돼요? 네 어디서 사야 되냐? 이 굿즈를 네. 어디서 구하시냐면. 어디서? 어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저희 판매가 될 저희 샵 네 유토피아나 샵 유토피아나 샵 유토피아나 네. 샵에서 이 굿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샵이라고요? 유토피아나 샵 네 유토피아나 샵입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열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간 네 일주일간 판매가 되죠. 일주일간. 일주일간만 열린대요. 아 일주일간? 네 일주일 동안만 딱 판매를 하고 그 뒤부터는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저도 한 10개 정도 사놓으려고요. 욕심쟁이네. 욕심쟁이가 저 네. 이건 일주일밖에 없으니까 소중해가지고 어떻게 네. 진짜 오케이.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네. 딱 일주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토피아. 어, 근데 이게 인생 네컷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생 네컷 있고 또 이렇게 또 학생증 증명사진이 있는데 네. 혹시 다들 증명사진 좀 이렇게 잘 찍나? 어떻게? 아. 오~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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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진짜 못 찍거든요. 꿀팁 네. 진짜 맞아. 좀 찍기가 사실 어렵죠. 그쵸 전 잘 나오기 어려우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찍었을 때 있잖아요. 네. 졸업사진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단정하게 해서 그쵸? 찍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촬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염색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염색을 하고 있어서 노란색 머리였나?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증명사진을 찍는다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막 그 컬러 왁스 뭔지 아세요? 컬러 왁스라고? 검은색 컬러 왁스가 있는데 이 왁스를 머리에 바르면 검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왁스를 머리 전체에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머리가 떡 찝니다. 네. 그 상태에서 찍었어요 제가. 아~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궁금한데? 그래도 스프레이보단 낫잖아요. 아 맞네. 스프레이 보였어요? 나는 그걸로 할 걸. 아 근데 왁스를 하고 가면 하루 종일 그 찝찝한 상태에서 머리 떡져 있고 그 만지기도 힘들고 그 잘못해서 막 이렇게 하면 검은색 묻어나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뭐 결과물은 좀 괜찮았어요? 결과물이요? 만족?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저는 그 졸업 사진이나 증명사진 찍을 때 네. 꿀팁 아닌 꿀팁이 있는데 네. 그 그런 걸 좀 추천드려요. 가능하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되게 무게를 실은 메이크업이 아닌 기본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수수한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고 맞아요. 뭔가 좀 학생다운. 학생답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도 후회가 없다. 그렇죠. 풋풋한 느낌이 풋풋한 느낌이 들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뭔가 그 하나하나 있는데 뭔가 찍을 때 당연히 자신감. 뭔가 자신감. 아, 제가 오늘 예쁘게 마무리하자 그런 그런 생각하면 더 잘 네. 찍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증명사진을 찍을 때 네. 저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전 좀 웃어야지
잘 나온 것 같아요. 뭔가 그 기쁨이 느껴져야 돼요, 볼 때. 네. 네, 약간 맞지 맞지. 오. 이렇게 찍어야 뭔가 저는 되게 호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웃으면서 찍으면 볼 때도 좋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미 거기서 뭐 살짝 입꼬리 올려볼게 하면서 디렉을 또 주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또 하셨죠. 네. 사진은 네. 사진은 진짜 명확하기 때문에 네. 긴장을 하면 긴장을 한 티가 나요. 아, 사진에서. 맞아요, 진짜. 맞죠. 그래서 카메라에 이제 렌즈를 있잖아요. 렌즈를 이제 딱 사랑하듯이 이렇게 좀 쳐다보면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전 항상 그랬고 방송을 할 때 이렇게 팁도 너무 귀엽다. 네, 음악 방송할 때도 그렇고 카메라를 사랑하듯이. 카메라를 사랑하듯이. 너무 깜찍하네. 카메라 되게 여러 대 있는데 그럼 다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다 사랑을 하나 하나 다 이렇게. 그렇죠. 와. 꽃에 꽃잎을 보듯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다들 학생들 사진이 다 너무 잘 나왔더라고. 네. 그렇죠. 잘 나왔죠. 그러면 학창 시절에 네네. 학생증이나 명찰을 어떻게 메고 어떻게 들고 다녔는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학생증. 실제로 학생증이 있었나요? 학창 시절에?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는 것도 있었어가지고. 저도 있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겼었어요, 학생증? 저는 완전 카드처럼 네. 지갑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이었는데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색깔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 제가 1학년 때 딱 들었을 때는 초록색이었고 막 그 다음 학년 파란색 막 그 다음 학년은 네 모르겠습니다. 나도 1학년 때 초록색이었는데 나도 초록색이었어. 초록색? 초록색. 뭘 좀 알아요? 뭘 좀 알아? 나도 초록색이었어. 네. 오늘은 학년마다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학년마다 색깔이 바뀌었어요. 맞았어요. 그 저희 학교는 그 만약 그 입학할 때 그 색깔이 정해져요. 만약 빨간색이면 그럼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계속 빨간색. 아, 나도 그게 돼. 아, 그거예요. 나도 들을 1년마다 학생증 받고 있었어. 나도 바뀐 학으로 왔어. 나는 그래서 학생증에 들어가 있는 색깔 또 초록색이고 체육복도 초록색이었어. 명찰은 색깔이 있죠. 명찰은 색깔. 명찰도 맞아. 색깔. 명찰도 색깔이 있죠. 명찰도 초록색이었어. 그리고 명찰은 아예 그냥 여기 박혀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명찰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색깔도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하얀색이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나는 그냥 그거였는데 천? 아 진짜? 그 그냥 초록색. 맞아요. 네. 그거였어. 마이에 저희 학교에는 네. 그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름 모르는 거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게 교복을 빨거나 할 때는 빼야 되잖아. 그렇죠. 빼야 되는데 이게 같이 넣었어요? 그치 같이 넣을 때도 있고 같이 넣으면 이제 여기 안에 물 들어가고 물 차는 거 알죠? 여기 물 들어가고 그리고 또 빼니까 이게 가끔 묶일 때 있잖아요. 지금 벌점. 진짜? 맞지. 그리고 이렇게 끼고 다닐 때 조끼가 너무 크면 조끼가 이렇게 한쪽 쳐져요. 맞아. 한쪽 이렇게 쳐져요. 모시 한쪽으로 쳐져서. 네 아무튼 저희 굿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굿즈뿐만 아니라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쵸? 뭐죠? 바로 템 캐스트 템플리 비하인드 포토북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데뷔 전부터 맞아요. 데뷔까지 저기 지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템캐스트는요. 템페스트랑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합쳐서 템캐스트라고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네네네. 아직 공개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표지만 살짝 이렇게 네,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무려 200페이지입니다. 네. 200페이지. 와. 근데 이게 템캐스트라 했잖아요. 네. 정확히 왜 템캐스트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템페스트랑 네. 브로드캐스트를 합쳐서 합성. 네. 네. 합성을 템캐스트. 저희 또 배드 뉴스로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브로드캐스트.
맞아요. 네, 맞아요. Tempest. 뉴스의 네. 느낌을 살려서. 맞아요. 그렇죠. 뉴스의 느낌을 살렸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비하인드 북에 실린 네. 사진들을 조금씩 볼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저희가 찍었던 하이라이트 메들리 때 사진이 많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박이네. 그럼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네. 이거 표지 보여드리고 살펴보면 될까요? 네. 표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표지는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립시다. 템페스트의 손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쵸. 네. 내가 보는. 아 이게 공개하면 해도 되는 건가요? 표지만. 어.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 템캐스트는 제목이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그 말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과 쳤어요. 네. 저희는 몰라요. 네. 저. 근데 이거 확실한 게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몰라요, 저도. 아, 근데 이게 디자인이 진짜 이쁘네. 어. 네. 뭐 어디 그 무슨 샵에 가면 뭔가 꽂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진짜 그런 느낌이죠. 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비하인드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좋아요. 사진을 어떻게 여기 옆에 가면 있겠다. 옆에 있어요? 네, 옆에 탭에. 오. 오. 네. 볼까요? 템캐스트. 템캐스트. 오. 와우. 하람의 때 사진이네요. 네. 오, 맞아요. 아주 기세 등등합니다. 네. 같이 보여드립시다 우리.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야오. 네, 조금만. 아, 조금만. 조금만. 그럼 이것만 보여드립시다. 어, 이거 한번 줘야 될까 봐요. 짜자잔 짜자잔 Get... 아, 보여드릴 거면 다 보여드릴까? 뭐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야? 보여드릴까? 아, 뭐, 그럼 우리 다 보여드릴 됐어! 어차피 사진 200페이지나 있는데 그쵸 그 중에 일부밖에 안 됩니다. 네 또 볼까요 이제? 네 오 이렇게 다 같이 뭘 들고 있어요. 단체 사진도 있고 오 오 베이컷도 있어요. 뭐야? 아, 귀엽다. 와 한민이 형 애기 같다. 한민이야. 오오 윙크. 예. 어 요즘 애기 같진 않았다. 뭔가 look like baby. 야. 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별로다 이 사람. 김태래요 김태래. 오오 뭐야 입 뭐야? 오오 어떤 걸 이렇게 아 화장실 위험해요. 네. 네. 오늘 요주의 인물입니다. 네. 오. 오 머리가 많이 멋있네. 어, 머리 색깔이랑 똑같네요. 이게. 어, 지금이랑 완전 다른데. 그러게요. 오. 누구야 이게? 누구예요? 누구야 이게? 오. 그럼 이제 없네. 이제 개인 컷도 실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론 아직 릴리즈 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맛보기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 컷 가능합니까? 개인 컷 가능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거 보여주자. 어, 오케이. 왜 다 보여드리자. 20몇 장. 어, 몇 장 안 타고 보여드리자 그냥. 아 그러면 너무 20몇 장인데 괜찮지? 약간 이제 구미가 당기게 한 명만 하자. 한 명만. 한 사람당 한 장. 오케이. 한 사람당 한 장씩? 아니 여기 한 장씩 나오는 컷 있잖아. 아, 한 사람당 한 장씩. 근데 어차피 릴리즈가 된 거라서 아, 그럼 아래 거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장씩만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싹 보여드릴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 내려다가 다 보여드리는 거. 싹 뭐 0.5배에서 맞대요. 0.5배에서 쓱싹 보여드릴게요. 네. 시원하게. 어차피 고신이. 자, 저희 한빈이 형입니다. 유토피아나 샵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유토피아나 샵에서 사실 수 있고요. 저희 한빈이 형 너무 너무 귀엽죠? 두 눈을 이렇게 질끈 감은 질끈 네 너무 귀여워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슝 네 다음은 형섭이 형. 야호 형섭이 형 이렇게 볼콕을 하고 있죠. 볼콕 네.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이 볼콕을 함으로써 여기 뒤에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너무 귀여워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역시 훈남 우리 혁이 형. 와우. 역시 훈남. 오, 저를 이렇게 띄워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거 보이시죠? 많이 바뀌었다. 네. 자 시선은 다른 곳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페인트 칠 이렇게 열심히 이쁘게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너무 잘 생겼죠? 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은찬이. 야. 은찬이 우리 병아리 같이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저기 입술이 너무 너무 매력적인 귀여워요. 은찬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또. 예스. 야. 우리 리더 우영이. 루. 아 리더 루. 루. 리다루 리다루. 리다루. 네 리다루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이런 포즈. 너무 너무 귀엽죠? 그거 아니요 그 이거 이렇게. 선배님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그 뭔데 그게 뭔데? 너무 너무 멋있죠? 자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재고 있는 듯한.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음 누구지? 다음은 다음 넘기죠? 영혼 좀 더. 예 다. 다음은 제 사진인데. 아 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넘기려고. 네, 네 다음은 파랑이. 네 다음은 접니다. 예. 다음은 접니다. 저는 이제 한 손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들고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있고요. 이렇게 좋아요를 하고 있어요. 파랑이 잘 나왔다. 대단하다. 다음 고정 같다. 다음 네.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진짜 나빴다. 자 다음은 테레. 와. 테레도 정말 깜찍한 우리 막내. 너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웃는 모습 보세요. 이 웃는 모습이 너무 너무 매력적인 우리 테레입니다. 야호. 네. 너무 너무 귀엽죠? 네. 자 그러면 네. 개인 사진을 이렇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아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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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우리 이제 대표님한테 불려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찍었던 장소가 네. 저희 본사 1층이에요. 아, 맞아요. 그건 네. 몰랐지. 그건 몰랐죠. 아무도 몰랐지. 네. 1층에서 찍었습니다. 네. 1층에서 찍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그렇다는. 근데 실제로 촬영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몇 달 지나지 않았나요? 이제 지금 그때가 몇 달 그때 2월이 있었나요? 1월 1월이었어요. 1월 7일이었습니다. 정말 2월이었어. 네. 와, 데뷔 전에 데뷔 한참 전에. 어 맞아요. 어 회사일 것 같았어. 오, 회사일 것 같았어. 오, 오, 정답. 예상하신 분이 계셨네요. 정답. 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네. 굿즈 이렇게 유토피아나 샵에서 아 유토피아나 샵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렇게 저희 개인 이렇게 명찰이랑 또 우리 학생증 그리고 포토카드 인생네컷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각자 멤버마다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캐스트 템캐스트 잡지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템캐스트 비하인드 북에는 저희가 직접 작성한 재미있는 인터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들도 함께 참고해서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명찰이랑 학생증 개인으로 파는 거야? 아니요, 다 같이 패키지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템캐스트 북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세트 하나. 네. 네. 어, 총 두 개. 네. 어디서 살 수 있냐고요? 유토피아나 샵. 예. 유토피아나 샵입니다. 유토피아나 샵이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네. 판매한다고 하고요. 일주일 동안만 주의. 와. 일주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봅니다. 기간 임박. 네. 개봉 박두. 네, 빨리 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어, 네, 제가 템페스트 북은 아직 근데 저희가 직접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네. 저희도 직접 다 못 봤습니다. 진짜 근데 그 저도 빨리 받고 싶어요, 진짜 그 템캐스트. 네, 템캐스트. 아, 네. 맞아. 200페이지면 얼마나 두고 올려나? 막 이만큼 이만큼 두고 올려나?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실에 가면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데 있어도 좀 그런 느낌. 어울리지 않냐? 잠자. 네. 네. 뭔가 그런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네. 이렇게 두면. 아주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표지만 봐도 그 집에서 인테리어용으로 맞아요. 인테리어 북처럼 이렇게 탁자 위에 놓거나 아 맞아요. 저 그거 얘기하고 아니면 북선반 이런 데다 두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좋았어요? 아 좋아요. 네.
와, 이 집 장사 잘하네요. 백장 백장 예약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백장이면 뭐가 오죠? 백장 예약. 물? 물? 네. 경기 증가. 빨리 갖고 싶다. 너무 좋다. 네. 감사. 네. 뭐지 이게? 라면 받침. 꽃받침. 라면 받침도요? 꽃받침이요. 아, 꽃받침이요. 꽃받침. 아, 아, 라면 받침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 그리고 라면 받침 하니까 우리 라면 보이 오늘 네? 네. 템페스트 3화에서 아주 아.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던데요. 아, 맞아요. 아. 제 생라면 맞죠? 맞아요. 나 템플릭스 보셨나요? 아, 아이분들? 템플릭스. 네. 템플릭스 3화로 나왔나요? 네. 2.5화죠. 2.5화죠. 2.2화예요. 2.2화. 2.2화? 네. 아, 2.2화. 그렇죠. 2.2화? 네. 오. 2.5화? 이렇게 수단위로 끊어가는 건 처음인데. 2.5화? 2.35화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거. 간이형 느낌으로. 아, 네. 그 저희가 오늘 템플릭스가 올라왔는데 네. 템페스트 회식! 회식! 이제 나왔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저녁을 지금쯤 다 드셨을 텐데 만약에 안 드신 부분이 계신다면 저녁 드시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먹고 있으니까. 네, 네. 영상에서. 상에서. 네. 아, 그때 에피소드 좀 얘기해볼까요?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아,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지.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고기를 네. 저희가 점심시간에 먹었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먹었는데 저희가 뒤에 레슨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더 먹고 싶었는데 뒤에 레슨 때문에 시간이 아, 너무 촉박해서 맞아요. 그때 갔었던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아쉬웠어요.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긴 했었어요. 조금 그 다섯 손가락이 안에 드는 그 정도의 맛이었어요. 저도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맞아. 그 부위 이름이 뭐였더라? 그 가브리살? 가브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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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리살이라 오겹살도 진짜 맛있어요. 녹엽살? 오겹살. 네. 진짜 맛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 물어보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물어보자면은 형섭이 형이랑 같이 있을 때 먹기 좋은 라면. 아, 홍섭이 형과 함께 아니라면. 아니 대답할 수 없죠. 혼자라면. 정답은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홍섭이 형만 없다면? 그 라면 이름이 아니죠. 홍섭이 형이랑 같이 안 가면. 아, 진짜 재미없. 피크닉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나 재미없다. 나 혼자라면. 좋습니다. 아 그때 뭐지 비빔면이었나? 쫄면이었나? 비빔국수. 그때 먹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뭔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또 워낙 그 중에 또 바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회식할 기회가 또 많진 않았잖아요. 네. 뭔가 좋은 추억이었어요. 진짜 또. 좋은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고기를 구워주신 분께서 네. 이제 고기를 먹는 순서까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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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위가 없는 부분부터 이렇게 맞아 네. 뒤로 갈수록 기름이 많아지는 이렇게 순서를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저희가 엄청 편하게 먹었는데 그럴 수 네. 있었던 게 저희가 그 촬영 때문에 이 가게 오픈하는 시간 전에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양해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편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맛있게 진짜 먹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반찬 중에 그거 기억나요? 그 토마토? 아, 토마토. 오! 토마토. 토마토. 아니 토마토 소박. 소박. 아, 토마토 소박이. 근데 진짜 그게 소박 토마토 소박이가 진짜 그 소박이 맛이 났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되게 신기하고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 진짜 새콤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네. 토마토 소박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에 찍힌 거 보면 앞에 막 물이랑 같이 네네. 옆에 막 샴페인 같은 네네. 그런 병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것은 저희 게 아니고요.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있는 맞습니다.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장식. 또 고기의 육즙이 아, 아~ 육즙이야 진짜. 아~ 네, 장난 아니었어. 아~ 진짜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어. 네. 뭔가 다 처음이었어요. 저희끼리 처음에. 처음 가본 동네이기도 했고. 맞아 맞아. 처음 회식. 그건 처음이 아니지만 회식 처음은 아닌데 거의 이렇게 좀 네. 촬영이 이제 처음이었다는 그렇죠. 아 회식 촬영이 처음이었고 그렇죠. 카메라 꺼지고 더 시켜서 더 먹지 않았나 그랬고 막 밥도 더 시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아, 뭐 어떻게 네. 아 시켜 먹었어요. 카메라 꺼지고 더 먹었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또 그날 또 햇빛이 장난. 아, 날씨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 그때 날씨 너무 좋았어요. 뭘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쁜 셀카를 많이 찍었어요. 맞아요. 셀카 많이 찍었죠. 네. 정리하고 그래서 멀리 했습니다. 예쁜 자연광을 받는 셀카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추억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식이 거의 처음. 처음이잖아요. 보여드리는 건 거의 처음이죠. 보여드리는 거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거 거의 처음인데 또 네.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그 먹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템플릭스 이제 3화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마지막쯤에 뭐 제가 뭐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 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3화에서 템플릭스 3화 기대해 주세요. 스포는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언제나 그 시험을 볼 때 그 정답은 그 지문 안에 있죠. 그렇죠. 네. 언제부터 팔릴 수 있어? 이거 굿즈 말씀하시는 거면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네. 네. 유토피아나 샵에서 릴리즈 될 예정입니다. 네. 유토피아나 샵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네, 열립니다. 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생의 꽃과 포토카드 그리고 학생증 명찰 이런 식으로 다음 주 일주일간 유토피아나 샵에서 열릴 거고요. 이것과 함께 템페스트의 비하인드북 템캐스트가 함께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팬캐스트도 올라오고 이쁘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지금 당장 댓글로 문의주세요. 네. 띠링띠링 시간이 없다고요. 띠링띠링 지금 당장 문의주세요. 우리 약간 그 저는 복주 알죠. 네, 지금 다 소진됐어요. 지금 재고 소진입니다.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방금 마지막 네. 상품 하나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네. 유토피아나 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 일주일간 정말 일주일간 판매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하자 없습니다. 네. 안 사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시지? 사주세요. 봤다. 돈 아껴. 안 돼요. 안 돼요. 돈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품절시킬 듯. 안 돼. 해외에서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소장 가치가 있다고요. 네. 네. 해외 배송 가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이게 생긴 게. 진짜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다 생각해요. 네. 네. 당장 달려가. 쇼핑이라고. 네. 네. 당장 달려가. 네, 당장 달려갈. 통장 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옛날에 19살 때 네. 제가 홈쇼핑 컨셉으로 네. 자기 PR을 한 적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아, 그러니까. 네, 네. 얘기해보고 싶었다. 네. 좋아요, 그런 팀 맞네. 너무 오랜만이다. 그쵸, 오랜만이다. 방금 뭐 본인은 약간 선거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답니다. 네. 1억이더라도 살게. 와, 7억이라도 아, 네. 살게. 우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 바로 주문할게요. 형석 오빠 인사도 되지요? 아, 근데 닉네임이 형석 오빠랑 같은 지역 출신? 어디 사세요? 설마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무슨 노래죠? 얘기. 아,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며칠. 네. 오, 우와, 유토피아나 샵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댓글 달면 되는 거지, 얘들아. 오, 고맙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게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굿즈가 전혀 비싸지 않고요. 저도 사실 가격은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많은 우리 아이분들이 사실 수 있게 가격은 조금 낮은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사항이죠.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아, 근데
은찬이 윙크해주면 살 거예요. 자, 은찬이 윙크 갑시다. 아까 윙크했거든요, 원래. 아, 했어요. 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재밌는 모습 맞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템캐스트에는 템베스트가 직접 적은 인터뷰 내용도 있으니까 그쵸? 더 맞아요. 재밌습니다. 네, 와우. 아주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네. 완전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야. 아니 이제 다들 그 애교하면 뭐 산다 이러시는데 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냥 나 저보고 사달래요. 저는 저보고 그냥 사달래요. 하나이가 사주는 걸. 아. 오, 100개 사신다고. 와우. 100개까지. 말씀이라도 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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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노보다 조용히 옆에서 계속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계시는데 한빈이 형. 네. 댓글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 네. 그려볼까 봐요. 네. 아, 제가 아까 어떤 네. 댓글을 봤는데 네네. 제 바지가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는 바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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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꿰매주신다고 이거. 일부러 찢어져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아, 패션이죠? 저런 거 이제 저런 거 입을 때 특징. 저 입을 때 이게 저 구멍으로 발 한 번씩 나옵니다. 어 맞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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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바지 제가 직접 찢은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제가 찢은 거 아니에요? 제가 찢은 거예요. 아니, 나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 오, 제가 가위로 이렇게 찢은 거예요. 잘 찢었다. 잘 찢었다. 네. 근데 저런 바지 있으면 꼭 그 구멍 사이에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넣지 않나요? 한 번씩. 아, 맞죠. 저도 습관처럼 네. 이렇게 넣는데. 네. 다리에 손 한번 이렇게 넣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그 댓글 보고 좀 뜨끈한 거예요. 아, 제가 뜨끈했어. 꿰매주신다 했을 때 내가 직접 자른 것 같이 정말 그렇게 보이나. 아. 그래서 뭔가 뜨끔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분들은 화랑이 춥지 말라고. 네, 아, 네.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역시 네. 패셔니스타 송화랑이라고. 아, 그 화랑이 형이 한번 여기 형섭이 형 그거 찢어주자 이렇게. 아, 그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테러리스트가 돼요. 오, 아, 뭐라? 사용하겠습니다. 테러리 패션. 뭐라고요? 드립 실패. 형섭이 형이 이 옷을 좀 뭔가 아껴 입는 것 같은. 어, 자주 입긴 네. 해요. 이제 이게 셋업 옷이거든요. 맞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예. 아니 엄청 개성 넘치는 옷. 진짜 형섭이 형의 성격을 너무 잘 알려주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저는. 100m 앞에서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멀리서도 저건 안 형섭이다. 네. 네. 알 수 있듯이. 와 바지도 그럴 줄은 몰랐어. 어 바지까지 세트입니다. 네. 와 예쁘다. 예쁘대요. 뭐냐 옷. 예상치도 못했어. 뭐냐 뭐죠. 네 바지까지 세트였구나. 예헤 예헤. 자 그러면 오늘도 TMI 있나요? TMI? TMI. TMI. 네. TMI. 오늘 TMI. TMI. Too much information. 저희가 운동했어요. 아 운동했어요. 오늘 PT. PT를 받았습니다. 네. 아주 피 터지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어디 모이지 운동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광배근. 광배근. 네. 등쪽을 많이 했죠. 등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 아주 지금도 이렇게 하면 자극이 와요. 혹시 루가 생각할 때 네. 템페스트에서 가장 몸이 멋진 멤버. 가장 몸이 멋진 멤버. 몸이 멋진. 가장 몸이 멋진 멤버. 다 멋진데. 와. 진짜. 보는데 네. 템베스트 저는 몸이 멋집니다. 그렇죠. 저희 운동 꾸준히 했었어가지고. 네, 진짜 멤버 진짜. 모두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네. 오늘 제 TMI는 네. 아침에
말해? 브랜드 말해? 안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안 돼요, 돼요. 아, 돼요. 네, 아침에 저는 조던 매장에 다녀왔어요. 오! 어떤 데로 다녀오셨죠? 아침에? 가로수길에 있는 조던 매장에 다녀왔는데 네. 아, 근데 또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신발 당첨 제가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 신발을 이렇게 응모했거든요. 네. 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막 바쁘기도 하고 이제 막 정말 기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쓴 그게 있는데 와. 응모가 당첨이 돼가지고 와. 아침에 조던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부럽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막 잘하는 원래 쉽지가 않죠. 그게. 요즘에는 잘하는 편은 아닌데 네. 그냥 뜨길래 한번 해봤는데 이제 또 돼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좋다. 운이 좋네. 운이 좋네. 형이 오늘 신발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오늘 저는 오늘 새로운 신발 신고 왔어요. 진짜요? 어떤 신발 보여주세요. 어,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기 위에 올라가세요. 네. 와. 오~ 이쁘네요. 귀엽네. 덩크. 네, 덩크네요. 덩크. 네, 새로운 신발 신고 왔어요. 덩크슛. 그걸 신으면 이제 덩크슛 할 수 있나요? 네. 오, 멋있다. 아, 문혁이 형 진짜 나빴습니다. 왜요? 자, 그럼 이어서 네. 혁이의 TMI. 저의 TMI. 네. 뭐주? 아, 오늘은 아, 형 요즘에 좀 일찍 일어났잖아요. 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아,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 근데 조금 시간이 당겨지긴 했어요. 근데 아, 진짜? 예전에 비해서. 아, 맞지? 그쵸. 요즘 좀 성실합니다. 아니, 나는 오늘 한빈이 형을 오늘 아침에 내가 깨웠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한빈이 형이 한빈이 형 이렇게 깨웠는데 한빈이 형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어? 한빈이 형 이렇게 일어나요? 진짜 장난 안 치고 맞아. 듣자마자 어? 맞아. 이렇게 항상 평소 제가 늦지 않게 맞아, 일어나는데 맞아. 근데 오늘 알람 소리 뭐 들었어? 없어요. 아,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없어요. 아, 누가 껐어? 그 진짜? 주중 현명이 끄지 않았어? 아니, 형이? 난 내 거 내가 껐어. 그래서 아, 제가 늦췄다 그런 생각이라서 어, 늦었어. 근데 제가 침대 내릴 때마다 형이 자고 있어. 형이 뭐 평소처럼 일어나는데 아, 아내가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 둘이 2층 침대 쓰잖아. 아. 형이 위고 형이 아래잖아. 아. 근데 한빈 형이 안 일어나면 형이 형도 안 일어나. 아. 그러니까 형이 형은 그 소리 듣고 이제 일어난단 말이지. 너 맞아. 평소 그랬지. 아니야. 아, 한빈 형 내렸다. 나 시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 시술하겠다. 맞아. 그건 맞죠. 그래서 이제는 형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자다가 이렇게 나 좀 줄게. 어, 춤 잘하면 자다 이렇게 깰 수 있으니까. 아, 내가 보기엔 그 상황에서도 형은 잘 잘 것 같아. 어, 뭐지? 네. 좋습니다. 다른 사람 TMI 없나요? 경섭이? 저의 TMI TMI는 오늘 뭐가 있을까? 아,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순서를 기다리잖아요. 형이가 살짝 졸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었는데 계속 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단 말이죠. 맞아. 근데 그 기다리는 계속 이렇게 실내 쪽 계속 저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계속 네. 저도 이렇게 계속 눈썸했었는데 잔게 아니라 쳐다본 겁니다. 아, 쳐다본 네, 거예요? 지켜봤네요. 네, 지켜봤습니다. 아까는 졸았다고 했어. 서명이 뭐라 하나? 이렇게 지켜봤어요. 자면서 보고 그게 이제 30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눈썸 졌잖아요. 그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눈썸을 안 지네. 네. 뭐 은찬이도 TMI 있어요 오늘? 오늘 아까 아까 카페 갔잖아. 아, 맞아요. 오늘 카페 허랑이랑 카페. 아, 그런 말은 네. 스타벅스. 아, 잠깐만요. 아니 내가 브랜드 말을 안 했고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항상 말하고 스타벅스. 아. 항상 말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 저는 오늘 TMI 얘기하자면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화랑이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오, 맞아. 네.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커튼을 치고 나왔는데 이렇게 같이 마주쳤어요, 눈을. 마주쳐가지고 마치 인사 마치 인사 이거 맞아. 아침 인사로 저희가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루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네, 아침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네, 좋네요. 저희 방은 맨날 딱 알람 울리면 형섭이 형이 저랑 동시에 일어나. 아 맞아, 동시에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형섭이 형이 뭐 다급해 그러면 먼저 씻어. 난 다시 누워요 저. 아 오늘 은천이랑 같이 일어났어 내가. 저는 다시 눕죠. 아니 같이 일어나는데 둘 다 똑같이 나가니 그래서 화장실을 쓰나보다 뭐 먼저 쓰게 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걷는 속도를 늦췄는데 아, 화장실로 안 가더라고요. 물마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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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갑자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 오늘 이거 출근 시간이 늦겠나? 아니 오늘 지각하면 안 되는데? 땀이 약간 살짝 흐르는 거야. 근데 침대에 별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계속 누워있다가 홍섭이 형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홍섭이 형이 뭐 이거 뒤적뒤적거리는 거야. 오늘 출근 시간 바뀌었어야 돼. 아니 안 바뀌었어. 해가지고 다 잤어. 그쵸. 대충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 나 숙소에 커피 타놓고 안 마시고 왔다. 어? 아, 진짜 그러니까. 빨리 맞아 맞아. 나 머리 하고 하고 있는데 커피. 어 커피 타놓고 안 마셨어? 그때 누군 건가? 아 그냥. 어 다 못 마시고 왔다. 이거구나. 네. 아 깜빡했다. 아, 갑자기 생각났네. 태어나 가서 마시죠. 이따 가서 마셔야지. 네. 아 잠 못 자요. 아 맞네. 아 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정돼서.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네 이 부채를 네 아 네. 맞아요 저희 맞아요 저희의 했고요. 네 네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네, 한번 더 설명 좀 드려요. 위해서 네 네 템페스트 공식 굿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늘 V앱 켠 목적도 사실 이거였는데요. 자꾸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 네 자꾸 산으로 가네요 저희가. 자 템페스트 공식 굿즈 인생 랩퍼 포토카드 그리고 학생증과 명찰. 어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유토피아나 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예. 이거를 사시면 여러분 템베스와 함께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던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랄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템베스의 비하인드북 템캐스트도 함께 있다는 사실. 템캐스트에는요 멤버들이 직접 작성한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들어 있으니까 예.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번에가 이제 또 팬사인회가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직접 우리가 차고 가볼까? 명찰을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저희가 직접 차고 하면 될 것 같아. 가겠습니다. 어디 뭐 가방 아니면 뭐 어디 옷에 바지 이런 귀걸이 이렇게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귀걸이요? 귀걸이 귀걸이요? 이렇게 그러면 귀걸이 아니면 목걸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는 걸로? 어, 내일 단체로 저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걸로? 네, 포즈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네. 네, 출근 때 다들 저렇게 가죠, 내일. 네. 아, 이렇게. 와. 반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반지처럼. 아, 네네. 이게 패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네.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시대를 앞서가겠죠. 네. 네. 절대 구매. 예. 맞아요. 진짜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에 들어요. 네네 너무 예쁘고 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명찰에 있는 이 QR 코드는 직접 찍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아, 프로필 프로필이 나온다고 프로필이 나와요.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너무 신기해요. 와 진짜 영원 좀 나와주세요. 너무 신기한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뒤에도 바코드는 있는데 이 바코드는 그냥 멋이고요. 네. 네. 대신 앞에 멤버들의 생일과 3학년 2반 클래스가 적혀 있습니다. 요! 네. 저희 굿즈와 그리고 템캐스트는 유토피아나 샵에서 네,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판매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아, 우리 너무 장사꾼 같아. 아무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께 직접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V앱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도 따뜻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내일 저희가 팬사인을 하는데 직접 이 명찰을 차고 갈게요. 예! 네 오늘도 V앱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릴까봐요. 네! 네! 자
남은 하루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사랑해요.